자, 다음 우리 강태 채야. 김종국 씨, 10년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드디어 김종국 씨와 만나네요. 그죠, 늘 같은 팀이어서 못 만나는데. 사실 그 채연 씨는 직접적으로 그 김종국 씨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드러냈죠. 김종국 씨부터, 자 시작. 그동안 박 팀에 있어서 그나마 몇 마디 나눌 수 있었는데 본인의 얼굴을 작게 보이고 싶은 모양이에요. 방송으로 와서 지금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속상한 거 아시죠? 아시죠? 정원아, 정원아 너무 아시다. 아시죠? 다현아 님,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수가 오랜만이다.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와! 10년 만에 보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이게 갑자기 무슨 10년 전이면 채연 씨가 데뷔하기 전이죠. 고등학교 때. 아니 그럼 10년 전 터머 시절, 터머 데뷔 시절,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에 많이 더 책임져. 당연하지. 진짜 많이 컸다. 많이 컸다. 너무 많이 보였다. 너무 많이 컸다. 10년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아. 너무 많이 컸다. 태풍이랑 혜연이었던 것 같아. 당연하지. 너무 많이 컸다. 오빠를 이렇게 제가 연예인이 돼서 만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요. 우와. 지금 같이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뭐야, 뭔데? 야, 10년 전에 지금 예, 아주 밝혀주시죠. 예. 당연하지. 무슨 일이 있었어? 기다려보세요. 기다림 가르치는 거지. 언제까지? 저에게 10년 만에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알고 싶은 일 아니야. 엑스맨에 밝혀지는 우리 강호동 씨 예전에 가방 사건 이후에. 그건 사실 안 한 걸로 판명이 났잖아요. 알았어요. 진짜 가수가 돼서 성공해서 너무 좋았어. 당연하지. 서로 너무 좋다. 고등학교 때도 한 사람의 팬으로서 정말 터보를 좋아했고 김정국 씨를 좋아했는데요. 지금 역시도 팬으로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Yeah! 1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터보의 종국 오빠 팬이었고요. 스타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되게 운이 좋게 같이 이제 이틀 정도 데이트하면서 밥도 먹고 오빠 활동 모습도 보고 그랬던 게 계속 스튜디오에서 같이 했었던 것, 노래했었던 것도 생각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등학생 진기가 와서 저한테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 아 그냥 꾸미겠거니 했었죠. 꾸미겠거니 했었고 예. 가수가 되고 싶었었고 또 가수가 되었고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같이 무대할 때마다 되게 감동적이고 진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아 진짜 가수가 됐구나 이러면서 되게 좀 내가 키운 건 아닌데 꼭
내 자식이 가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네, 있었어요. 그때랑 하나도 안 변했다. 당연하지.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저를 알아보셨나요? 당연하지. 정말 최은 누가 왜 진짜 멋지다 이거죠?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야,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도대체 뭔지 궁금해. 당연하지. 그때는 한낱 여고생이었지만 어떻게 지금은 제가 여자로 보이시나요? 여고생 이진숙이었을 때 그때 보는 저와 지금 가수 채은으로서 저 이제는 여자로 보이시나요? 이제는 진숙이가 아니고 채연이고 여자로 보이니까 모른 척 했던 거야. 야, 로맨스 가이 돌아왔네요. 로맨스 가이 돌아왔어요. 그동안 제가 데스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좋았어요? 말똥말똥하게 뜨면서 우리 채연 씨가 당연하지. 당연하지. 윤은혜보다 더요? 윤은혜보다 더요? 윤은혜보다 더요? 윤은혜 씨보다 더요? 이거 대답을 잘하셨네. 야, 이거는 당연하지 하게 되면은 야 이거 말이죠 지금. 야 이거 뭐 예전에는 김정국 씨가 뭐 윤은혜 씨가 계실 때는 뭐 귀를 가리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예?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야. 어? 저 김정국 씨. 당연하지. 당연하지. 본인이 아는 척하기 위해서 당연하지. 본인이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지 얘기하셨습니다. 자.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너잖아. 돌아왔네요. 네. 아, 로맨스 가이. 아, 오랜만에. 야, 정국이 형 급했다. 야. 우리 이 자리에 김종국 씨가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더 있는 것 같은데 윤호윤호보다 제가 더 좋으신가요? 윤호윤호 씨는 상당히 긴장.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난감해하네요. 야, 그럼 과연 당연하지? 윤호보다 내가 더 좋아? 왜 계속 윤호 씨. 윤호 씨는 대회 참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연하지. 당연하지. 야, 자신 있게 당연하지. 그럼 윤은혜 씨 대신 제가 좋아해도 되나요? 윤은혜 씨 대신 제가 좋아해도 되나요? 해볼래요? 윤은혜 씨를 대신해서 제가 좋아해도 되나요? 윤은혜 한 남자, 김종국과 핑크빛. 21살에 스캔들이 났는데 책임을 지셔야죠. 당연하지. 내가 미안하다.
그 사람이 본인의 속마음을 오늘 드러내셨어요. 남원에 키워왔던 그렇습니다. 순수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수선화 같은 그렇습니까? 예. 정말 한돌기 강호동 씨가 의견 들어 수선화 같은 그런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을 지켜오신 가까이서 보게 된 거는 엑스맨에서 같은 대기실 쓰면서 내가 가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누구세요? 이러면은 너무나 그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처음 그 채연 씨가 앨범으로 나왔을 때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혹시 진숙인가 아닌가 많이 바쁘고 힘들던 시절이어서 그때 굉장히 잘해주지 못했어요. 제 기억에도 너무 잘해주지 못했던 기억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미안했는데 제가 가수를 할 수 있게 그 만들어준 그런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우정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뻐해 주실 거죠? 정말 한돌기 강호동 씨가 의견대로 수선화 같은 그런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을 지켜오신 우리 여신 송혜!